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농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농원의 이제 노지인데요. 이 노지에서도 좀 수익 창출을 한번 해보고자 지금 예정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옆에 거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탭인데 소똥이고요. 요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에 좀 부족한 지력을 좀 보충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토양 관리 검정도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약간 경사가 이렇게 지면서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흙이 좀 많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유기물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퇴비를 많이 넣어라 그런 권고를 받아서 예정지 관리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퇴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받아 놓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포크레인 작업도 한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부르는 겸사겸사 불러가지고 요 퇴비를 좀 흩쳐놓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제가 농사를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경 농사는 거의 짓지를 못해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 재배, 화분 재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에는 뭘 심어본 경험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숙한데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이제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앞서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이런 데서 뭐 한번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봐야 사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은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예정지 관리하는 것도 영상에 좀 차근차근 담아 가지고 업로드를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간 순서대별로 조금 이제 차분하게 업로드를 한번 해볼 예정이거든요.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제 이론으로 많이 공부하고 해도 실전은 좀 다르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전에 이제 한번 좀 부딪혀 보면서 또 어떤 것들이 다른지 다른 것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영상에서 담아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